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죠. 76223 나노 건틀렛입니다. 자, 이 제품 총 브릭수 675개,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들어있지 않고요.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99,900원입니다. 이 제품 발매 전에 76191 제품이죠. 인피니티 건틀렛이라는 제품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아마 같은 가격에 출시가 됐는데 현재는 가격이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제품은 또 특이하게 또 인상된 가격이 아니라 99,900원에 발매가 됐어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재미없는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나노건틀렛을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했는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. 가지고 노는 제품이 아니고 전시만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. 박스 뒷면 보시면 이 핑거스냅 하는 모습이 연출샷으로 들어가 있고요. 아래에는 사이즈도 나와 있네요. 높이는 31cm, 뭐 작지 않은 크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진짜 단순해서 그렇게 살펴볼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피니티 건틀렛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도 이번 시간에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. 얼른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완성된 나노 건틀렛의 모습입니다. 높이는 31cm, 이렇게 폭이 12cm, 그리고 이렇게 꺾었을 때 요 깊이가 9cm이니까 뭐 요 옆이나 깊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높이가 31cm인 게 가장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전체적으로 형태는 그다지 저는 마음에 들진 않는데 조립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조립이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재밌었고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게 보시면 손이랑 비교해 보시면 나 손을 왜 이렇게 살이 쪘지? 여기 옆에가 원래는 일반적인 손, 저는 손에 살 쪄서 지금 튀어나왔는데 일반적인 손은 여기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잖아요. 근데 여기는 약간 형태가 많이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서 이것 때문인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고요. 손가락을 보시면 각도 조절이 어느 정도 돼요.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부분, 그리고 각 마디도 다 접히죠. 하나 둘 접히고 하나 둘 셋, 그리고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자세 잡아주는데 뭐 형태를 잡아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잡아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인피니티 스톤이 들어가는 자리에 가방 모양의 가방, 그 미니 피규어 들게 하는 가방 있잖아요. 옆구리에다 끼게 하는 거, 그 가방, 금색 가방을 4개를 배치해서 요걸로 표현을 했다는 거, 요거 아주 좋았고요. 당연히 아래쪽에는 이렇게 나노 건틀렛이라고 명판이 있습니다. 아주 작은 명판이죠. 요거 같은 경우는 스티커는 아니고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 기둥을 하고 여기다 살을 덧붙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부서지는 형태가 아니라서 아주 짱짱하게 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. 뭐 옮기고 하면서 뭐 신경을 쓰면서 옮겨야 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. 안쪽도 아주 깔끔하죠?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적당히 이제 스터드가 드러나고 적당히 이제 가려지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핑거 스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저 박스 뒷면 보니까 이렇게 핑거 스냅 하는 장면을 해줬던데 여기 요 손을 많이 꺾어주고 보이나요? 네, 자 이렇게 꺾어주고 얘네 둘이 이렇게 닿아야죠.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, 그리고 얘는 살짝만 꺾어줄게요.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핑거 스냅 하는 장면으로, 이거 화면 화질이 왜 이러죠? 네, 핑거 스냅 하는 장면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각도, 이렇게 하면 여기가 튀어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쁜 것 같지 않고 이 정도 각도로 해놓으시는 게 전시하시는 게 가장 이쁜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제 다른 건틀렛이죠. 76191 인피니티 건틀렛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놔봤는데 어떠신가요? 자, 왼쪽이 76191 인피니티 건틀렛, 그리고 요 오른쪽이 76223 나노 건틀렛입니다. 전체적으로 형태나 뭐 조립법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, 그리고 이 스톤의 모습도 똑같아요. 조립법이 똑같기 때문에 스톤도 별 다를 부분은 없는데, 얘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죠? 얘가 벌어지잖아요? 얘도 벌어지긴 하는데 얘를 벌려놓으면 좀 어색해져요. 그래서 아이고, 좀 약간 어색하죠?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얘는 이렇게 모아주는 게 이쁘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고, 그리고 얘는 금색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확 눈에 띄는 면이 있다면 얘는 좀 약간 밋밋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은색의 브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이런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이 다 은색 브릭이거든요. 그래서 얘는 금, 얘는 은,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영화와 똑같이 얘는 오른손, 얘는 왼손입니다.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약간 양손을 다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만 놓으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가져와 봤거든요.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 머리통까지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아이고
좁아. 아, 나중에 큰 집 이사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영상 촬영하는 작업실 하면 좀 더 자세히 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좀 그나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나중에 요 헤드 시리즈에 타노스도 나오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쫙 놔두면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비교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크게 비교할 부분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쪽도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, 여기가 뭐 아무래도 금색이 많고 볼륨감이 더 있고 뭔가 울퉁불퉁 나온 게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얘가 전체적인 형태면에서는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얘는 이 옆면이 튀어나왔는데도 어색함이 없어요. 이 밑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. 근데 얘는 조금 날렵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이 옆에 튀어나온 게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손가락을 모아도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완전히 붙질 않아요. 근데 얘는 딱 붙여지죠. 그래서 이렇게 한 느낌이 딱 드는데, 얘는 손가락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자, 이 제품 총 브릭수 675개, 그리고 미니피규어는 들어있지 않고요.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99,900원입니다. 이게 왜 18세 이상의 성인용 제품으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어린이들이 조립하기는 어렵겠다 싶은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다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. 조금만 유의해서 조립하면 사실 못 조립할 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 학생들도 원하시면 한번 조립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조립하는 재미도 너무너무 괜찮고요. 전시효과도 뛰어난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에선 약간 형태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아, 그거는 뭐 레고로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아무리 창작 잘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표현을 잘할 뿐이지 이걸 진짜 완전 실물과 똑같이 만들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 형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레고는 조립이 재밌으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이 약간 있는데,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고요. 좀 가격대가 높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인피니티 건틀렛이 이미 가격 인상으로 10만 9,900원이 된 상태에서 나노 건틀렛은 브릭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99,900원이라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피니티 건틀렛 그리고 아이언맨 헬멧 이렇게 같이 전시하시면 더 이쁠 것 같고요. 이것만 단독으로 전시하셔도 뭐 충분히 이쁘니까 마블 팬분들이라면 할인 잘 기다리셨다가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었죠. 76223 나노 건틀렛을 살펴봤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